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리눅스 어떤 휘발성 정보를 획득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휘발성 정보는 웹로그에 남아있는 그런 정보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에 그 우리가 바에 따따따의 이미지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에 따따따의 이제 빅박스의 이 앱에 뭐 이미지스 쪽에 저희들이 어떤 위험한 어떤 행위, 악의적인 어떤 행위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의 어떤 웹로그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로나 어떤 힌트 이게 저희들이 좁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좁혀 나가다 보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권한을 바꾸고요. 우선은 최근에 발생한 그런 파일들, 이게 우리가 바에 따따따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할 때는 이제 find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find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는데 그 find라는 명령어에서 옵션을 줘서 바에 따따따까지 뭐 bwa까지 하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BWA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CTime. CTime이라는 것은 어떤 파일들이 생성을 한다거나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최근 파일에 대해서 어떤 속성이 변경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L에 -LS, -L이요. 네, 죄송합니다. -3, 뭐 -1,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3일 전에 발견된, 4일 전에 변경됐다. 예,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ls.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치시면은, 근데 변경된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backdoor, php backdoor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뭐, 그전 시간에는 바로 이제 영상을 제가 찍은 것 같지만은, 한 2, 3일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한 3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찍은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됐네요. 예,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시타임이라는 것은 현재 변경된 어떤 권한들이 변경됐거나 어떤 수정됐거나 그 권한들이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더뭐한 10일 정도 기준으로 만약 찾는다면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 BWA 같은 거나 여러분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변경이 됐으면은 좀 다르게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것 같은데 mtime이라는 것이 있어요. mtime은 파일을 생성한 시간 또는 가장 최근에 파일을 내용을 바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mtime하고 시타임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A타임은 가장 최근에 파일을 읽거나 실행시킨 그런 시간들이라고 보고 SS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타임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룹이나 퍼미션들이 변경된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D타임이라는 것이 없을 때이 파일이 삭제된 것이 없을 때는 C타임을 이제 삭제 시간 정도로 이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들은 모두 다 다운받은 거고, mtime 같은 경우는 생성한 시간이나 내용 바뀐 시간들,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amtime, a time, ctime 이 정도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dtime 같은 경우는 리눅스 시스템에서만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숨긴 파일들이 있어요. 숨긴 파일, 이게 리눅스에서는 숨긴 파일이 점입니다. 점. 앞에가 이제 점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인드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에 따따따의 BW앱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네임을 찾게 되는데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모두 다 내가 프린터를 해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파인드. 그래서 BW앱에 있는 이 경로에 있는 것들이 이 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프린터를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다 올리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점 슬래시 프린트. 예, 딱 찍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따따따의 GM이 업로드해 bbs.htaccess라는 파일들을 파일 업로드 취약점 실습을 할때 저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점이 지금 현재 요거는 정상적인 파일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드루펄 쪽에서 생성된 .htaccess 분산 시스템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로드의 어떤 BBS 쪽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해야겠죠. 네, .ss 숨긴 파일, 특히 이런 .ss 파일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좀 뭔가 더 의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이제 봐야겠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임의적으로 공격자가 여기에 이제 지파일, GIF 파일, JPG 파일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타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올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침해 대응을 할때 이런 파일들까지 다 허용해가지고 만약 침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PHP이나 그런 것들 파일, 여기 업로드되는 그런 경로에 이런 것들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CTIME이나 이제 MTIME을 이용해가지고, GIF나 JPG까지 올라온 것들도 일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 IP가 혹시나 이쪽 JPG 파일이나 GIF, 저희들이, 이 개발, 그, 어떤 임의적으로 어떤 접근한 이런 것들, 자기가 파일을 이 사진 파일 형태 확장자를 올리고 거기에 접근을 하고 그것이 실처럼 실행되는 것들이 정황이 좀 포착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주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웹로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로그요. 그래서 웹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그 포맷들이 정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도 웹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파치 2 컴포 파일이라는 곳에 로그 포맷들 형식들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포맷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정보, 클라이언트 IP 중요하죠.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정보들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럴 정보 같은 경우나 유저 에이전트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의 뭐 이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청한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 정보, 그다음에 상태 정보도 중요하죠. 200x냐 아니면은 이제 300x냐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로고 포맷은, 아파치 로고 포맷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CD 바에 우리가 웹로그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파치 CD 바에 로그에 있습니다. 로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로그가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저희들이 관련된 로고들 몇 개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CD 아파치2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치2라고 이게 디렉토리가 있고요. ls-a를 하시면은 이제 ss 로고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압축 형태로 저희들이 백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 로그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부 SS 로그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형태를 봐야겠죠. 그래서, 뭐를 해주시면은, 이제 아까 저희들이 로그 포맷을 했듯이 어떤 호스트 정보, 그 다음에 발생한, 날짜, 발생한 날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코드, 200 코드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사용할 그런 명령어들이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냐,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SS 로그를 보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앞에서 정황대로 이제 어떤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따따따에서 따따따 그 업로드 폴더에서
업로드 폴더에서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cat ss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랩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파일, 뭐, 업로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나오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에서 unlisted 파일 업로드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만 저희들이 골라내겠다. 이 IP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접근했는지, 파일 업로드 취약점 쪽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접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PHP, 백도어 PHP라고 이렇게 검사가 된 것은 바로 이제 레퍼럴 주소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의 공격자가 요 레퍼럴 주소, 여기를 통해서 이제 PHP 백도어를 올린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검사를 하셔도 되고, 이제 앞에 그래브를 먼저 쓰게 된다면은, minus i 옵션에 파일 업로드 점, 예, 업로드 점 php의 ss 로그라고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예, 똑같은 거죠. 앞에 하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브를 앞에다 쓰냐, 아니면 캣으로 ss를 한 다음에 이제 그래브로 하냐, 예, 그런 것이고요. 마이너스 i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랩 쪽에 보면은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i 옵션을 항상 넣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소문자가 구분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모르게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나오면은 나중에 이게 로고들이 정상적으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인 파악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경우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을 항상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현재 보는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게 한 줄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이면은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도 나올 수 있고, 로그가 많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정 IP에서 많은 정보들을 요청했을 때이 IP가 또 어디에 접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제 AWK라는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리눅스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일부러 이 명령어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윈도우 쪽에 AWK를 가져와서 또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열로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열들을 이렇게 잘라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AWK 파일 그 명령어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K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랩, 그 다음에 이제 테일, 헤드 이런 명령어들만 가지고도 좀그 어느 정도 이렇게 로그 분석을 굉장히 뭐라고 하냐, 좀 멋있게 한다고 그런가, 뭔가 GUI 버전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보다는 명령어로 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팀장님이 이제 로고 분석하는 걸 봤는데, 저도 이때 당시에는 뭐 그래도 침해 대응 쪽이나 그런 쪽을 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굉장히 조합을 해서 쓰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인프라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명령어를 그쪽으로 익숙하셨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파이썬으로 일부러 막 파이썬을 짜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AWK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열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열이 이제 어디에 있냐를 판단을 해서 프린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열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띄어 쓰는 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제 자르는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아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이제 이쪽이죠. 이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숫자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적합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SS 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를 하셔가지고 한 줄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SS 로고에서 첫 번째가 일곱 번째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IP하고 그 했던 그 주소 정보가 이제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된 거예요. 이런 조율, 이런 배열을.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AWK에 대한 활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WK 그 다음에 우리가 아홉 번째 열에서 이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상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 코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 코드에서 이제 404라고 포함되어 있는 애를 검색을 하는 거죠. 이게 404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페이지죠. 네, 없는 페이지인데 이런 없는 페이지에 접근을 계속 무작위로 했다라는 것은 뭔가 애가 웹스캔 도구나 아니면 기타 어떤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복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을 하시면은 400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애를 다 검사를 해라 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이제 404페이지에 있는 것들만 검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조합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404페이지 이외의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이제 느낌표만 넣으면 되겠죠. 보통 아시죠? 아니다. 이렇게 느낌표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합을 해서 내가 AWK를 여러 번을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소팅을 할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앞에서 검색했던 것이 지워졌네요. 404페이지 내가 아홉 번째 줄에서 내가 404페이지를 검사를 하겠다. 404 스테투스 코드를 검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and awk를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404페이지만 이것만 하면 어떤 현상이었었죠? 저희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프린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뽑아야겠죠. 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조합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그다음에 아까 썼던 뭐 아홉 번째, 일곱 번째 그다음에 아홉 번째 열을 내가 뽑아내겠다. 뭐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404 페이지를 앞에다가 둬야 할 것 같으니까 아홉 번째 페이지, 일곱 번째 페이지, 예, 이런 식으로 두시면은 되겠죠. 예.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를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404 페이지에서 관련된 것들 뭐뭐뭐뭐를 접근했는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공격을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당연히 얘는 공격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차단 정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타 침해 사고에 대해서 후보군으로 올려주신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공격 패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뽑아내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소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소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것이죠. 정렬을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렬이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소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퀴즈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죠. 첫 번째는 상태 코드, HTTP 상태 코드가 200페이지가 아닌 것을 내가 골라내라. 아닌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200페이지 아닌 것을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제외를 하고 그게 아닌 거 그러면 200페이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홉 번째, 일곱 번째 열을 순서대로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일곱 번째 열을 순서대로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합을 해서 엔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되겠죠. 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차피 결과는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마지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AWK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접속 정보까지 좀 받고 싶다. 접속 정보라는 것은 내가 프린터해서 이제 상태 코드를 보게 되는데
선택코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SS 로고 선택코드가 아니죠. 얘는 예, 7번째에 9번째이기 때문에 열이죠. 열 선택코드 맞죠. 선택코드. 자, 선택코드인 거고 잠깐만요. 지금 틀렸네요. 예, 선택코드인 거고 상태코드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트를 하셔도 되고, 예, 소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코드를 우리가 열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니크를 이제 카운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상태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걸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한 것들도 다시 소트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순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순서대로.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상태 코드 보면은 이제 기준으로 현재 16번, 이거는 현재 301로 접속한 것은 16번이고 301은 2024번, 500, 501, 400, 그 다음에 없는 페이지 404, 이런 식으로 있는 페이지 2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의심되는 것은 역시나 404 페이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 404 페이지가 많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301 페이지, 예, 301 페이지가 많다는 거.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 로고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IP를 우선은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IP만 사실 뽑아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로고들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P가 또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공격을 진행을 했는지, 예, 그래서 이 IP 정보라는 것들, 그다음에 얘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 어디까지 이제 전파를 했는지, 예, 전파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명령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살펴본 것은 이제 UI, GUI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그냥 소개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치 로그 뷰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게 아파치 로그로 그 GUI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몇 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파치 로그스 뷰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프로 버전에서는 좀 유용하게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GUI 방식으로 좀 고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앞쪽이나 그때 항상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스트그랩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아스트그랩이라는 도구.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파일 내에서 검색 도구죠. 파일 내 문자열들을 검색을 하는 것인데, 워낙 속도가 이제 빠르고 제가 원하는 것들 패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로그 분석을 할 때 이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이제 대량 분석을 할 때, 대량 분석을 할 때 예, 그것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앞에서 휘발성전부터 이제 SS 로고까지 제가 검색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은 좀 더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다면은, 각각 이제 서버 쪽,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하죠. 각각 서버 쪽에다가 이러한 분석들, 휘발성 정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로고 분석에 대한 패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서버 쪽, 다른 어떤 종합 통합 로고 서버라고 할까요? 통합 로고 분석 서버 쪽에다가 이제 넘겨서 여기에서 어떤 뷰하고, 이게 보통 이제 통합 로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ELK나 그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선 제일 좋은 것이 ELK. 그 다음에 이제 스플렁크 같은 경우 일부 데이터 용량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통합 로고 분석 같은 경우 ELK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뷰로요. 아니면 일부 이제 뭐 아까처럼 아파치 로그나 로그뷰나 그런 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서버들이 있을 건데, 그 여러 서비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어떤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것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로그 분석이나 휘발성 정보, 침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로그 분석 방법을 좀 이렇게 익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